자동차 운전면허 학과 시험 문제 은행 1종 대형 특수 1 2종 보통 1번 외국에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1번 입국한 날부터 1년 2번 국제운전면허를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만든 것은? Okay. 1번 대여 사업용 well. 자동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렌터카 3번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사람은? 3번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4번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교부받은 날부터 몇 년인가? Okay. 1번 1년 well. 5번 승차정원 15인승 긴급승합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려고 한다. 필요한 운전면허는? Okay. 1번 제1종 well. 대형면허 6번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2번 받은 날부터 well. 1년 7번 도로교통법상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아닌 것은? Okay. 4번 도로를 well. 운행하는 5톤 지게차 8번 3톤 미만의 지게차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운전면허 두 가지는? 1번 제1종 대형면허 2번 제1종 보통면허 Okay. Well. 9번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할 수 있는 차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두 가지는? 1번 제1종 대형면허로 아스팔트 살포기를 운전할 수 있다. 2종 소형면허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well. 운전 10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두 가지는? 1번 승용자동차 4번 원동기 장치 자전거 Okay. Well. 11번 다음 중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Okay, 4번 듣지 못하는 well. 사람 12번 제1종 보통면허 도로추행시험 중 1회 위반으로 실격 처리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Okay, 1번 앞지르기 well. 위반 13번 제1종 대형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Okay, 4번 운전 경력이 well. 1년 이상이면서 만 19세인 사람 14번 무면허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은? Okay, 4번 위반일로부터 well. 5년 15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얼마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가? Okay, 2번 취소일로부터 well. 2번 년 16번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지나야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준으로 맞는 것은? Okay, 2번 3일 이상 well. 17번 다음 중 운전면허 시험 과목이 아닌 것은? Okay, 1번 자동차 well. 등의 제작에 관한 지식 18번 도로교통법상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적성 기준으로 맞는 두 가지는? 2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대시 두 눈의 시력이 사용하는 각각 0.5 이상일 0 대시벨의 소리를 okay, 들을 수 있을 것. Well. 19번 다음 중 운전면허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한 기준 두 가지는? 2번 시력 3번 색채 식별 능력 20번 다음 중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2년에 해당하는 사유 두 가지는? 1번 무면허 운전을 3회 한 때 2번 okay, 다른 사람을 well. 위하여 운 21번 다음 중 연습 운전면허 소지자의 준수 사항으로 잘못 설명된 것은? Okay, 1번 운전면허가 well. 없는 동승자에게도 운전 지도를 받을 수 있다. 22번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전격 출력 몇 킬로와트 미만이어야 하는가? Okay, 1번 0.5 well. 킬로와트 23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습선 정의로 맞는 것은? Okay, 3번 차도와 well. 보도를 구분하는 돌등으로 이어진 선 24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Okay, 1번 견인되는 well.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 25번 도로교통법상 정차란 운전자가 왜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안에 맞는 것은? Okay, 1번 5분 well. 26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초보 운전자에 대한 설명 중 알맞은 것은? 2번 okay, 최초 well. 운전면허를 받고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번 면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7번 국내 운전면허의 정지 처분 기간 중 외국에서 국제 운전면허를 교부받은 경우 옳은 설명은? Okay, 2번 교부받은 well. 국제 운전면허로는 정지 처분 기간에 국내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다.
28번 연습운전 면허를 발급받은 운전자가 운전 연습 중 다음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연습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Okay, 4번 인적 피해 well.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9번 강의, 시청각 교육, 현장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실시 기준으로 맞는 것은? Okay, 3번 4시간 well. 이상 16시간 이하 30번 운전면허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okay, 군복 무종, well. 자동차 등에 상응하는 군 소속 차를 3개월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31번 제1종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65세 미만인 사람은 몇 년마다 정기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하나? Okay, 3번 10년마다 well. 32번 운전면허증을 지방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사유 두 가지는? 1번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 2번 운전면허 okay, 효력 정지의 well. 처분을 33번 운전면허의 정기 적성 검사의 내용 중 맞는 두 가지는? 2번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마다 정기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34번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 시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두 가지는? 2번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3번 운전면허증 발급받아야 할 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Okay, well. 35번 제2종 운전면허증의 갱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1번 65세 미만인 사람의 최초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증 시험에 합격한 75세 이상인 사람은 10년이 적성 검사를 받아야 1년간이다. Okay, well. 36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질병이 아닌 것은? Okay, 4번 당뇨병 well. 37번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가 사고로 양쪽 팔을 잃은 경우 도로교통법상 받게 되는 검사는? Okay, 3번 수시 적성 well. 검사 38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이나 정기 적성 검사의 연계 사유가 아닌 것은? Okay, 3번 군인 사법에 well. 따른 육해공군 부사관 이상의 간부로 복무 중인 경우 39번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에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하는가? Okay, 2번 3개월 well. 40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정기 적성 검사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Okay, 3번 81세 well. 제1종 보통 연습면허 소지자 41번 자동차 타이어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Okay, 2번 수막 현상은 well. 타이어의 마모 상태와 관련성이 많다 42번 자동 변속기 오일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Okay, 1번 엔진 시동을 well. 켠 채 점검한다 43번 출발 전 엔진룸을 열어서 차량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할 사항으로 맞는 것은? Okay, 3번 엔진 well. 유리 적정량 44번 냉각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4번 냉각수는 겨울뿐만 아니라 3시 냉각수를 일시적으로 없는 차에 점검한다. 증류수를 넣어도 된다. Okay, well. 45번 자동차의 승차하기 전 주변 점검 사항으로 맞는 두 가지는? 1번 타이어 마모 상태 2번 전 후방 장애물 유무 Okay, well. 46번 일반적으로 무보수 배터리 수명이 다한 경우 점검창에 나타나는 색깔은? Okay, 2번 백색 well. 47번 자동차 타이어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맞는 것은? Okay, 3번 타이어의 well. 위치는 주기적으로 교환해주는 것이 좋다 48번 주차장에 주차한 차바닥에 녹색물이 흥건하게 고여있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3번 okay, 냉각수 well. 부동액 49번 계기판에 브레이크 경고 등이 켜졌을 때 운전자의 적절한 조치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Okay, 4번 제동등 well. 브레이크 등을 점검한다 50번 주차장에 주차한 차바닥에 분홍색 오일이 흥건하게 고여있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Okay, 3번 브레이크 well. 오일 51번 우회전 차량 우측 앞바퀴와 우측 뒷바퀴의 회전 궤적의 차이는? 4번 내륜차 52번 자동차 냉각장치의 고장 및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Okay, 2번 라디에이터가 well. 과열되었을 때 캡을 열면 냉각수가 분출될 수 있다 53번 자동차 전기장치의 고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Okay, 1번 퓨즈는 well. 전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54번 엔진 온도 게이지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1번 엔진 온도 게이지가 H 상태에 3번, 가까우면 엔진 온도 게이지는 냉각수와 H 사이 상태가 정상인 것으로 점검을 okay, 받는다. Well. 55번 타이어의 특성과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1번 타이어가 마모 한 개 이르면 위험하므로 마모 한 개 전에 주차거지에 사용한 타이어는 마모 상태를 확인한 후 앞뒤 56번 다음은 타이어의 공기압이 부족할 때 문제점이다. 틀린 것은 2번 주행 속도가 증가되어 위험하다. 57번 자동차 냉각수의 점검 및 조치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엔진이 충분히 식지 않은 상태에서 냉각수를 점검 또는 보충해야 한다. 58번 다음 중 자동차의 연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자동차가 1리터의 연료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이다. 59번 다음 중 운전자에게 엔진 과열 상태를 알려주는 경고등은 2번 수온 경고등 60번 다음 중 운전석에서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두 가지는 1번 차폭등과 미등의 작동 여부 4번 타이어 트레드 마모 여부 61번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착륙이 가시광선 투과율의 규제를 받는 것은 2번 앞면 운전석 좌우 옆면 착륙이 62번 승용자동차는 몇 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인가? 1번 10인 63번 비사업용 신규 승용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3번 4년 64번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로 맞는 두 가지는? 2번 화물자동차 4번 특수자동차 오케이, 웰 65번 모든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전용 번호판 색상으로 맞는 것은? 2번 파란색 바탕에 검정색 문장 66번 구조 변경 차량에 대한 안전도를 점검하기 위한 검사는? 4번 튜닝 검사 67번 소형 승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으로 맞는 것은? 2번 1년 68번 차량이 6년이 지난 피견인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으로 맞는 것은? 3번 2년 69번 신차 구입 시 임시 운행 허가의 유효기간은? 2번 10일 70번 다음 중 자동차 변경 등록 사유가 아닌 것은? 3번 소유권이 변동된 때 71번 자동차의 화재 예방 요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4번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차 내에는 항상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익혀둔다. 72번 도로교통법상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하거나 불법 부착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부착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 차량용 운행 기록계 73번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이전 등록해야 하는가? 1번 15일 74번 자동차의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며칠 이내인가? 1번 31일 75번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보유자의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은? 1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76번 자동차 소유권이 상속 등으로 변경될 경우 하는 등록의 종류는? 2번 이전 등록 77번 방치 차량 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등록은? 3번 직권 말소 등록 78번 자동차 소유자가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는? 2번 정기검사 79번 다음 중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 이전 등록 신청기관은? 2번 시군청 80번 자동차 등록의 종류가 아닌 것 두 가지는? 2번 권리 등록 3번 설정 등록 오케이, 웰 81번 자동차 앞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으로 맞는 것은? 4번 70% 미만 82번 운전자의 운전 행동의 과정을 순서대로 맞게 연결한 것은? 2번 확인, 아이덴티파이, 예측, 프리딕트, 결정, 디시전, 조작, 엑시큐트 83번 운전자의 운전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4번 운전자의 신체적 상태 84번 운전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4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보이지 않더라도 제한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한다. 85번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인 것은? 3번 쓰리 자동차와 한대의 이륜차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86번 다음 중 운전자 등이 차량 승하차 시 주의사항으로 맞는 것은?
1번 타고 내릴 때는 뒤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87번 운전자가 주의해야 하는 상황과 행동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3번 교차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한다. 88번 교차로에 접근 중인 차량이 자신의 진행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정지선에 서야 할지 아니면 진행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구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딜레마점. 89번 앞지르기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3번 다리 위나 교차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90번 교차로 내에서 앞에 진행하는 차의 좌측을 통행하여 앞지르기 하였다. 위반 내용은? 2번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 91번 도로 가장자리에서 정지하였다가 출발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3번 방향지 시계를 조작한 후 천천히 진입. 92번 편도 1차로 도로를 매시 50km로 주행 중 앞서 가던 버스가 우측에 정차를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3번 버스를 앞지르는 것은 위험함으로 기다렸다가 진행한다. 93번 고속도로 통행시 갓길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1번 긴급정차 시. 94번 경사가 심한 편도 2차로 오르막길을 주행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3번 속도가 낮은 차량의 경우 2차로로 주행한다. 95번 승용차에 유아를 탑승시킬 때 좌석 안전띠의 가장 올바른 착용 방법은? 2번 유아용 보호 장구 장착 후 좌석 안전띠를 착용시킨다. 96번 운전자 준수 상황으로 맞는 것 두 가지는? 1번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우려가 있을 때에는 2번 일시 정지한다. 무리 고인 곳을 지날 때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서행함이. 97번 운전 중 스트레스와 흥분을 줄이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 두 가지는? 2번 사전에 목적지의 경로를 파악하여 계획을 세운다. 운전 중에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98번 운전 중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인에 해당되는 두 가지는? 2번 운전석에 앉자마자 휴대전화 통화를 4번 운전 중 수시로 라디오 등 음향기기를 조작한다. 99번 운전 중 집중력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두 가지는? 2번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차량 부착물은 4번 제거하는 것이 좋다. DMB는 뒷좌석 승차자들만 볼 수 있는 곳에. 100번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운전자의 마음가짐으로 옳은 두 가지는? 1번 양보심. 4번 인내심. 오케이, 웰. 101번 바람직한 운전자의 마음가짐으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3번 인내심, 준법 정신. 102번 안전한 운전을 위한 운전자의 태도로 맞는 것은? 3번 출발 전에 운행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다. 103번 운전 중 라디오를 조작하는 경우 가장 저하되는 것은? 4번 집중력. 104번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운전 자세로 맞는 것은? 1번 방향 지시 등으로 진행 방향을 명확히 알린다. 105번 안전운전을 위한 바람직한 운전 태도 두 가지는? 2번 초보 운전자를 배려하려는 태도. 4번 교통상황에 따라. 106번 양보 운전에 대한 설명충 맞는 것은? 4번 양보 표지가 설치된 도로의 주행 차량은 다른 도로의 주행 차량의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07번 교차로 진입 전방에 양보 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교차로 통행 방법으로 맞는 것은? 3번 다른 차량을 보낸 후 통과한다. 108번 진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운전 자세로 가장 알맞은 것은? 3번 방향 지시 등을 켜서 상대에게 알린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한다. 109번 도로에서 운전 시 가장 안전한 운전 행동은? 3번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한다. 110번 도로교통법상 서행으로 운전하여야 하는 경우는? 3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111번 정체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가장 옳은 방법은? 4번 녹색 화살표에 등화라도 진입하지 않는다. 112번 고속도로 진입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가속 차로를 이용하여 일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후 진입한다. 113번 고속도로 진입 10번선 우측 차로에 서행하는 A 차량이 있을 경우 안전한 운전 방법은? 1번 서서히 속도를 높여 진입하되 A 차량이 지나간 후 진입한다. 114번 도로 주행 중 안전운전 방법으로 맞는 것은? 3번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양보 운전을 한다.
115번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도 없는 교차로에 진입 시 가장 안전한 운행 방법은? 3번 반드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통과한다. 116번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가장 위험한 요인은? 4번 반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자전거. 117번 다음 중 앞지르기가 가능한 상황은? 4번 정지한 차량을 자전거 운전자가 우측으로 앞지르게 하였다. 118번 비가 내려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올바른 운전 방법은? 2번 일시정지 또는 사용하고 물이 튀지 않게 주의한다. 119번 오토바이와 자전거 운전자들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3번 오토바이와 자전거 운전자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120번 운전 중 서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나 장소 두 가지는? 1번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4번,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분. 121번 운전 중 보행자에 대한 배려로 옳은 두 가지는? 1번 보행자를 항상 배려하며 방어 운전을 해야 한다. 무단 횡단하는 보행 122번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옳은 두 가지는? 1번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4번 안전 삼각대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123번 다음 설명 중 맞는 두 가지는? 2번 양보 표지가 있는 차로를 진행 중인 차는 3번, 다른 차로의 주행도로에서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30m 전에서 신호 후 진로 변경한다. 124번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 두 가지는? 1번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진입과 같은 차가 그 차로의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데에는 우측 도로의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125번 다음 중 차의 통행과 관련하여 맞는 것 두 가지는? 1번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126번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운전자는? 2번 급출발, 급제동, 급차로 변경을 반복하는 운전자. 127번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해 보도를 통과하려는 자동차가 보도를 통행하는 자전거를 만났을 때 가장 안전한 운전행동은? 2번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게 일시 정지하여 기다린다. 128번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려 할 때 맞은편 차가 좌측 방향지 시동을 켜고 좌회전 중이다. 다음 중 가장 바람직한 운전행동은? 3번 일시 정지하여 좌회전 차량을 먼저 보내주고 안전하게 진행한다. 129번 바람직한 운전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은? 2번 여유있는 운행 계획으로 준법 운전하는 자세. 130번 운전자가 갖추어야 할 올바른 자세로 가장 맞는 것은? 1번 소통과 안전을 생각하는 자세. 131번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1번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운전. 132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과로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은? 4번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33번 운전자의 피로는 운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로가 운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3번 지각 및 운전 조작 능력이 떨어진다. 134번 공주 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게 되면 공주 거리가 길어진다. 135번 음주가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으로 맞는 것은? 3번 집중력을 저하시킨다. 136번 운전자가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속도 판단을 잘못하게 된다. 그 내용이 맞는 것은? 3번 멀리서 다가오는 차의 속도를 과소평가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137번 자동차를 운행할 때 공주 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로 맞는 두 가지는? 2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4번 운전자가 피로한 상태로 운전. 138번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맞는 두 가지는? 1번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만취 운전자의 음주 운전으로 취소와 형사처벌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인적. 139번 음주운전 관련 내용 중 맞는 두 가지는? 3번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도 술에 취한 도로교통법상으로 인정할 만한 대상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140번 피로 및 과로, 졸음운전과 관련된 설명 중 맞는 두 가지는? 1번 도로 환경과 운전 조작이 단조로운 상황에서의 운전하거나 수면 부족과 관계없이 위험 상황에 대한 유발차가 둔해진다.
Okay, well. 141번, 질병, 과로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경우 어떻게 되는가? Okay, 3번, 구류 또는 well. 벌금에 처한다. 142번, 마약 등 약물 복용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어떻게 되는가? Okay, 3번, 합의와 well. 관계없이 형사처벌한다. 143번, 장거리 운전 시 피로로 인한 졸음 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Okay, 1번, 운전 중 well. 잠시 눈을 감는다. 144번,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상태의 운전자 갑이 신호대기 중인 상황에서 뒤차가 추돌한 경우는? 2번, 사고의 가해자는 의리되지만 갑의 음주운전은 별개로 처벌된다. 145번,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로 한다. 안에 맞는 것은? Okay, 3번, 0.05% well. 이상인 경우. 146번, 피로운전과 약물복용 운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두 가지는? 2번, 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주의력, 판단 능력, 마약 복용 운전에 가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위험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okay, 운전자는 well. 처벌될 수 147번, 다음 중에서 보복 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3번, 속도를 올릴 때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기. 148번, 다른 운전자와 갈등이 생겼을 때 조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Okay, 3번, 차로에 well. 정차한 상태로 시시비비 가리기. 149번, 다음 중 보복 운전을 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120에 신고한다. 150번, 보복 운전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은? Okay, 1번, 가능한 well. 직접 대응을 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 정차 후 112에 신고한다. 151번,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게 하여 급제동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은? Okay, 1번, 7년 well.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2번, 승용차 운전자가 차로 변경 시비에 분노해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자 이를 보지 못하고 뒤따르던 화물차가 추돌하여 화물차 운전자가 다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은? Okay, 1번, 1년 well.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153번,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자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들이받아 물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은? Okay, 4번, 5년 well.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4번, 상대 차량이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앞지르게 하여 가로막아 물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은? Okay, 2번, 5년 이하의 well. 징역에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5번, 다음 중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 부상자를 well. 운반 중인 승용차가 전조등의 상향등을 켜고 운행하는 경우. 156번,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Okay, 4번, 고속도로에서의 well. 지정차로 위반. 157번, 승용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은? Okay, 4번, 1년 well.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8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Okay, 1번, 신호 위반을 well. 연달아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운전자. 159번,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Okay, 3번, 난폭운전을 well. 하면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160번, 자동차 등을 운전 중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을 목격했을 때 올바른 대처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Okay, 3번, 난폭운전자를 well. 경찰에 신고한다. 161번, 다음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2번,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및 속도 위반을 연달아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는 난폭운전에 해당된다. 162번, 보복운전과 관련된 내용이다. 알맞은 것은? 2번, 형법의 okay, well. 적용을 받는다. 163번,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1번 일반 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 164번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다음에 난폭운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운전 중 영상 표시 장치를 조작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하였다. 165번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로 틀린 것은? 4번 통행금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166번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승용차 운전자가 편도 4차로 일반 도로에서 2차로를 이용하여 매시 100km로 주행하면서 앞서 가는 화물차에게 경음기를 반복하여 사용하였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위반 행위가 아닌 것은? 2번 편도 4차로의 일반 도로에서 2번 차로로 주행하는 행위. 167번 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4번 중앙선 침범. 168번 다음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없는 것은? 3번 정비 불량차 운전 금지 위반. 169번 보복운전으로 구속되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1번 면허 취소. 170번 도로에서 2명 이상의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도로교통법상 무엇이라고 하나? 1번 공동위험행위. 171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는? 4번 심야 고속도로 갓길에 미등을 끄고 주차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운전자. 172번 다음 중 보복운전이 되는 경우는? 2번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한 경우. 173번 보복운전으로 입건되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2번 면허정지 100일. 174번 차량이 주유소나 상가를 출입하기 위해 보도를 통과할 경우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4번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한다. 175번 가장 안전한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는? 3번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한다. 176번 보행자 안전 및 보행 문화 정착을 위한 보행자의 통행 방법으로 맞는 것은? 2번 우측 통행 원칙. 177번 길가장자리 구역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곳이다. 178번 승용차의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는 곳으로 맞는 것은? 1번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 179번 시내 도로를 매시 50km로 주행하던 중 무단 횡단 중인 보행자를 발견하였다. 가장 적절한 조치는? 3번 속도를 줄이며 멈출 준비를 하고 비상점멸 등으로 뒤차에도 알리면서 안전하게 정지한다. 180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으로 맞는 것은? 2번 보도에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 차도를 통행할 수 있다. 181번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2번 우측 통행 또는 화살표가 있는 곳에서는 화살표 방향. 182번 보행자의 보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번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신호에 따르는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83번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로 맞는 것은? 1번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행진하는 행렬. 184번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1번 횡단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전방을 잘 살피며 서행한다. 185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횡단 중인 경우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4번 보행신호 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어도 보행자의 횡단이 종료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186번 차의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여 건물 등에 진입하려고 한다. 다음 중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3번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187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도로 횡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2번 지체장애인의 경우라도 반드시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야 한다. 188번 야간에 도로 상의 보행자나 물체들이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되는 증발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위치는?
3번 도로의 중앙선 부분. 189번 보행자의 통행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번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190번 보행자의 보도 통행 원칙으로 맞는 것은? 1번 보도 내 우측 통행. 191번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1번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야 한다. 4번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192번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에 대한 설명 중 맞는 두 가지는? 3번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보행자 전용 도로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Okay, well. 193번 보행자의 통행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 두 가지는? 2번 보행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3번, 행진 도로 시에는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194번 승용자동차의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은? 4번 6만원. 195번 다음 중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승용자동차 운전자의 범칙 행위에 대한 범칙 금액이 다른 것은? 3번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196번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바람직한 태도는? 4번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197번 다음 중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무엇이라 하는가? 3번 횡단보도. 198번 다음 중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 조치로 잘못된 것은? 2번 보도를 횡단할 때에는 서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199번 보행자의 도로 횡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번 무단 횡단 방지를 위한 차선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라도 넘어서 횡단할 수 있다. 200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번 어린이 또는 영유아. 201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이에 신호 위반을 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기존의 벌점을 두 배로 부과한다. 의 순서대로 맞는 것은? 3번 오전 8시, 오후 8시. 202번 4.5톤 화물자동차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노인보호구역에서 주차 위반을 한 경우 과태료는? 3번 9만원. 203번 다음 중 보행자의 통행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보도에서는 좌측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204번 다음 중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이 아닌 경우는? 3번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 205번 운전자가 진행방향 신호 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을 초과하여 정지한 경우 처벌 기준은? 3번 신호 위반. 206번 다음 중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모습을 발견하였을 때의 올바른 운전 방법은? 2번 일시 정지한다. 207번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 차량 통행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2번 일시 정지한다. 208번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 보호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3번 무단 횡단 보행자도 보호하여야 한다. 209번 다음 보행자 중 차도에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은? 1번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가는 사람. 210번 다음 중 보행 등의 녹색 등화가 점멸할 때 보행자의 가장 올바른 통행 방법은? 1번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는 보행자는 다음 신호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행 등의 녹색 등화 때 통행하여야 한다. 211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3번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212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1번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통행속도를 보행자의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할 때는 일시정지하여 213번 노인보호구역에서 자동차에 싣고 가던 화물이 떨어져 노인을 다치게 하여 두주 진단의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로 맞는 두 가지는? 1번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한다. 손해를 전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여부. 214번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 중 가장 옳은 것은? 4번 반드시 서행하여야 하고 일시정지는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판단하여 실시한다. 215번 하이피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자동차가 하이피스 차로로 진입하는 경우 조치 방법으로 맞는 것은?
Okay, 3번 매시 well. 30km 이내로 통과하고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목적지 요금소에서 정산한다. 216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준법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는? Okay, 1번 비탈길의 well. 고개마루 부근에서 서행을 하고 있다. 217번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중 통행의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차는? Okay, 2번 도로의 보기 well. 동일한 경우 좌회전하려는 차. 218번 앞차를 앞지르기 할 때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Okay, 2번 반대 방향의 well. 안전을 살피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하였다. 219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차로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Okay, 1번 다리 위는 well.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백색 실선으로 차로 변경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220번 다음 중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가 바뀐 후에도 지나가지 못해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인 꼬리 물기를 하였을 때 위반 행위로 맞는 것은? Okay, 1번 교차로 well. 통행 방법 위반. 221번 고속도로의 가속차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Okay, 2번 고속도로로 well. 진입하는 차량이 충분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로. 222번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잘못 진입한 사실을 알았을 때 적절한 행동은? 2번 okay, 이미 진입하였으므로 well. 다음 출구까지 주행한 후 빠져나온다. 223번 하이피스 차로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된 설명이다. 맞는 것은? Okay, 1번 하이피스 well. 단말기 고장 등으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목적지 요금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224번 다음은 도로교통법상 차로의 순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Okay, 4번 일반 well. 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225번 자동차 운행 시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은? Okay, 3번 중앙선이 well. 백색 점선으로 설치된 도로. 226번 편도 3차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승용 자동차의 법정 최고 속도로 맞는 것은? Okay, 4번 최고 속도는 well. 매시 90km. 227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편도 2차로 일반 도로의 승용 자동차 감속 운행 속도로 맞는 것은? Okay, 2번 매시 64km. Well. 228번 다음 중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 구간은? Okay, 1번 차선이 well. 백색 점선으로 설치된 구간. 229번 다음은 교차로 통행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맞는 것은? Okay, 3번 녹색 신호일지라도 well. 교차로 내에 정체가 있으면 정지선 직전에 정지한다. 230번 1, 2차로가 좌회전 차로인 교차로의 통행 방법으로 맞는 것은? Okay, 4번 대형 승합차는 well. 2차로만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231번 커브 길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 속도를 줄여야 하는 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Okay, 4번 커브 길에 well. 진입하기 전. 232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이내인 경우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안에 맞는 것은? Okay, 1번 100m. Well. 233번 고속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진출 시 유의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Okay, 3번 출구 well. 가까운 곳에서의 교차로 변경은 피하고 서서히 진행하여야 한다. 234번 다음 중 안전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Okay, 1번 앞차가 well.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 235번 차간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표현된 것은? Okay, 1번 공주거리는 well.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브레이크가 실제로 작동하기 전까지 진행한 거리를 말한다. 236번 다음 중 앞지르기가 가능한 장소는? Okay, 4번 황색 점선의 well. 지방도. 237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의 서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Okay, 1번 차가 well.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였다. 238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올바른 운전 방법으로 맞는 것은? Okay, 1번 비보호 좌회전 well. 표지가 있는 곳에서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이고 반대 방향의 진행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하였다. 239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 할 때 옳은 것은? Okay, 2번 교차로에 well. 선진입한 차량이 통과한 뒤 우회전한다. 240번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Okay, 4번 노면에 well. 양보 표시가 있으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41번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는 방법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Okay, 3번 우회전을 well.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여야 한다.
242번 정지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3번 앞 차량이 급제동하는 것을 본 후부터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실제로 차량이 정지한 거리. 243번 교차로 통행 방법으로 맞는 것은? 3번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다. 244번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2번 진입한 장소에서는 주행 속도를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다. 245번 편도 3차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간에 최고속도 매시 60km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다음 중 운전자의 속도 준수 방법으로 맞는 것은? 4번 매시 60km로 추행한다. 246번 차마의 운전자가 우측 부분의 폭이 6m 미만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3번 도로가 일방 통행인 경우. 247번 다음 중 앞지르기가 가능한 경우는? 3번 앞차가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방향 지시를 할 때. 248번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두 가지는? 1번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반드시 녹색 등에서 좌회전하려고 한다. 좌회전할 때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 의무. 249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위험 요인 두 가지는? 3번 우측 도로에서 무단 횡단 중인 보행자 내 좌우측에서 나란히 주행하는 이륜차. 250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차로 변경 시 안전한 운전 방법으로 맞는 두 가지는? 3번 진행하는 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때 해야 한다. 회색 점선 구간에서만 할 수 있다. 251번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행동으로 맞는 두 가지는? 1번 방향 지시 등은 우회전하는 지점에 30m 이상 구간에서 좌측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에 방해가 없도록 우회전. 252번 앞지르기 할 때 운전 방법으로 옳은 두 가지는? 1번 앞지르기를 시작할 때에는 좌측 공간을 충분히 도로에서 앞지르기 할 때에는 그 도로의 제한 속도 내에 한다. 253번 도로를 주행할 때 안전 운전 방법으로 맞는 두 가지는? 3번 앞 차량이 급제동할 때를 대비하여 주도를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한다. 좌측으로 통행한다. 254번 고속도로 진입 시 뒤에서 긴급 자동차가 오고 있을 때 적절한 조치로 맞는 것은? 3번 갓길에 잠시 정차하여 긴급 자동차가 먼저 진입한 후에 진입한다. 255번 도로교통법상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인 긴급 자동차가 다가올 때 일반 차량 운전자의 준수 사항으로 맞는 것은? 2번 일방 통행으로 된 도로에서는 좌측이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여야 한다. 256번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소방차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할 경우에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1번 교차로를 통과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257번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등에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4번 보행자 보호. 258번 긴급자동차는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서 긴급한 용무를 수행 중임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긴급자동차는? 4번 속도 위반 단속용 경찰 자동차. 259번 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앞지르기 금지 구역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거나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등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2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260번 일반 자동차가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 중인 경우 긴급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한 조치는? 2번 전조등 또는 비상등을 켜고 운행한다. 261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는 것 두 가지는? 2번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지방 운전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262번 도로교통법상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두 가지는? 3번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4번 정체된 도로에서 끼어들게 할 수 있다. 263번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할 수 없는 두 가지는? 2번 음주운전. 4번 적색신호 시 교통의 안전에 주의하지 않는 동행. 264번 화재신고를 받고 긴급하게 출동 중인 소방차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4번 음주운전. 265번 응급환자를 후송 중인 구급차가 도로를 주행 중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3번 제1종 보통 연습면허로 운전을 할 수 있다. 266번 수혈을 위해 긴급 운행 중인 혈액 공급 차량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4번 사고 시 현장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267번 다음 중 사용하는 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로 맞는 것은? 2번 가스 누출 복구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가스 사업용 자동차. 268번 다음 중 사용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로 들린 것은? 1번 교통방속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 269번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 외에도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2번 소방차가 정비를 위해 긴급히 이동하는 경우. 270번 도로교통법상 긴급출동 중인 긴급자동차의 법규 위반으로 맞는 것은? 4번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긴급출동 중이므로 필요한 신고나 조치 없이 계속 운전하였다. 271번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2번 도로관리용 자동차가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순찰하는 경우. 272번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인 긴급자동차에게 양보하는 운전 방법으로 맞는 두 가지는? 3번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4번 도로의 예방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 가장자리로 피하여. 273번 다음 중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두 가지는? 1번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사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가 수혈을 위한 혈액을. 274번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가 타고 내리고 있을 경우 운전자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 지나간다. 275번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마주보고 운행할 때 올바른 운행 방법은? 3번 어린이가 타고 있음을 표시한 전멸등이 작동 중인 경우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한다. 276번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어린이 통학버스가 유아를 태우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며 주행 중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1번 2차로가 비어 있어도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다. 277번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2번 시장 등은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278번 다음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매시 40km로 주행 중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로 맞는 것은? 2번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279번 어린이 통합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의 승차 정원 기준으로 맞는 것은? 4번 보인상상. 280번 승용차 운전자가 08-30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매시 25km 초과하여 위반한 경우 벌점으로 맞는 것은? 3번 30점. 281번 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게 한 경우 몇 점의 벌점이 부과되는가? 3번 30점. 282번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시간으로 맞는 것은? 2번 3시간 이상. 283번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는 어린이의 행동 특성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 어린이는 행동이 매우 느리고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 284번 승용차 운전자가 13-00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을 한 경우 범칙금은? 3번 12만원. 285번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에서 놀고 있는 경우 가장 올바른 운전 방법은? 3번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286번 어린이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을 때 올바른 운전 방법은? 1번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287번 어린이 통학버스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하여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전멸등이 작동하고 있을 때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번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288번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의 조치 요령으로 틀린 것은? 2번 어린이의 대응 보호 조치만 정확하게 맞추면 경찰관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289번 운전자 A는 좁은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아이 B를 충격하였다. B는 외견상 별다른 다친 곳이 없어 보였고 B 자신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맞는 것은? 2번 B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290번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 두 가지는? 1번 유치원. 2번 초등학교. 오케이, 웰.
291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2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위반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행자 보호 불이행 하면 벌점 292번 어린이통합버스의 특별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3번 어린이들이 승하차 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어린이들이 승하차에서 올린 차량도 일시 정지하여 그 차량의 반환 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293번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행할 수 있는 조치로 맞는 두 가지는? 1번 차의 통행 제한 및 금지. 2번 주정차 금지. Okay, well. 294번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알맞은 것은? 1번 30. Okay, well. 295번 어린이 통합버스 특별 보호를 위한 운전자의 올바른 운행 방법은? Okay, 1번 편도 well.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합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296번 어린이 통합버스 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 두 가지는? 2번 어린이 통합버스는 원칙적으로 승차 정원 부인 어린이 통합 한 명을 승차 정원 한 명으로 본다. 무슨 일이라 다시 신고하는 데에는 어린이 통합버스 신고 필증 재료부 297번 어린이 통합버스 운전자가 영유아를 승차하는 방법으로 바른 것은? 1번 영유아가 승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멸 등 장치를 작동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298번 어린이 보호구역의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범칙금은 노인 보호구역과 다르다. 299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횡단하고 있다. 운전자의 올바른 주행 방법은? 1번 어린이 보호를 위해 일시 정지한다. 300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행 방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4번 어린이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횡단하는 경우 경음기를 울리며 주행한다. 301번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행 방법이다. 맞는 것 두 가지는? 1번 항상 제한속도 이내로 서행한다. 2번 어린이가 횡단하는 경우 302번 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 통합버스 특별보호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범칙 금액으로 맞는 것은? 2번 9만원 303번 어린이 통합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4번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것을 후사경만으로 확인하고 출발한다. 304번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은? 3번 노인보호구역 305번 노인보호구역에서 노인을 위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4번 주출입문 연결도로에 노인을 위한 누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306번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노인을 발견한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방법은? 2번 일시정지하여 노인이 횡단한 후 통과한다. 307번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노인 옆을 지나가는 경우 올바른 운전 방법은? 1번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308번 시장 등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1번 고등학교. 309번 다음 중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자는? 4번 광역시 분수. 310번 교통약자 중 고령자의 특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2번 경험에 의한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다. 311번 길가장 자리에서 횡단을 시작한 노인을 발견했을 때 운전자의 판단으로 맞는 것은? 4번 노인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한 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312번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노인을 뒤늦게 발견한 승용차 운전자가 급제동을 하였으나 노인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올바른 설명 두 가지는? 2번 자동차 운전자에게 민사 책임이 있다. 4번 자동차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 313번 관할 경찰서장이 노인 보호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로 맞는 두 가지는? 1번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번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14번 노인 보호구역에서 노인의 옆을 지나갈 때 운전자의 운전 방법 중 맞는 것은? 2번 노인과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며 서행으로 통과한다. 315번 노인보호구역에서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도로시설물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 가속차로. 316번 야간에 노인보호구역을 통과할 때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아닌 것은? 2번 야간에는 노인이 없으므로 속도를 높여 통과한다.
317번 노인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정지 후 출발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습관은? Okay, 1번 주변을 well. 살피고 천천히 출발한다. 318번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Okay, 4번 노인들이 well. 잘 보일 수 있도록 규정보다 신호등을 크게 설치할 수 있다. 319번 승용차 운전자가 오전 11시경 노인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25km/h 초과한 경우 벌점은? Okay, 3번 30점 well. 320번 노인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접근하고 있을 때 운전 방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2번 okay, 신호의 변경을 well. 예상하여 예비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 321번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할 수 있는 조치 사항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2번 okay, 보행신호의 well. 신호시간이 일반 보행신호기와 같기 때문에 주의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322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범치금이 가중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4번 중앙선 침범 323번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운전자의 운전 방법 중 가장 맞는 것은? Okay, 1번 속도를 well. 줄이고 위험상황 발생을 대비해 주의하면서 주행한다. 324번 다음 중 주차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1번 okay, 택시가 well. 승객을 기다리기 위해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은 주차에 해당한다. 325번 다음 중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의 정차 방법으로 맞는 것은? Okay, 1번 차도의 well.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 326번 다음은 주정차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2번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를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어도 주정차할 수 있다. 327번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c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주차해야 하는 이유는? Okay, 3번 보행자의 well. 통행을 위해서 328번 수동 변속기 차량이 내리막길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Okay, 4번 후진 기어를 well. 넣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며 핸들은 보도 측으로 돌려놓는다. 329번 밤에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에 정차할 경우 켜야 하는 등화로 맞는 것은? 4번 okay, 미등 및 well. 차폭등 330번 다음은 도로의 가장자리에 설치한 황색 점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알맞은 것은? Okay, 2번 주차는 well. 금지되고 정차는 할 수 있다. 331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주차가 금지되는 곳은? 3번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332번 다음 중 고속도로에서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경우로 맞는 것은? 1번 okay, 졸음운전으로 well. 휴게소까지 갈 수 없어 갓길에 잠시 주차시키고 잠을 자는 경우 333번 고속도로에서 주정차가 허용되는 경우와 방법으로 맞는 것은? Okay, 2번 고장일 well. 때 길가장자리 구역에 주차 334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정차 금지 장소로 맞는 것은? Okay, 3번 안전지대 well.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335번 고속도로 등에서 주차 또는 정차가 허용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2번 okay, 전화 통화하기 well. 위하여 길가장자리 구역에 정차시키는 경우 336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으로 맞는 것은? Okay, 3번 50만원 well. 337번 운전자의 준수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2번 물건 등을 사기 위해 일시 정차하는 경우에도 시동을 끈다. 차의 시동을 okay, 끄고 안전을 well. 확인한 후 338번 급경사로에 주차할 경우 안전한 방법 두 가지는? 2번 연석이 없는 경우 앞바퀴의 방향을 보도 쪽으로 잡지 않는 브레이크를 확실히 채우고 okay, 가능하면 뒷목을 well. 사용한 339번 다음은 주정차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두 가지는? 1번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서야 한다. 뒷목을 받쳐두면 okay, 더욱 안전하다. Well. 340번 다음 중 주차에 해당하는 두 가지는? 1번 차량이 고장 나서 계속 정지하고 있는 경우 5분을 초과하지 okay, 않았지만 운전자가 well. 차를 341번 다음 중 정차에 해당하는 두 가지는? 3번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한 경우 4번 차를 okay, 정지하고 지나가는 well. 행인에게 342번 다음 중 정차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맞는 두 가지는? 1번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9m 지점 3번 소화전으로부터 okay, 9m 지점 well. 343번 다음 중 주차가 가능한 장소로 맞는 두 가지는? 2번 화재경보기로부터 7m 지점
3번 okay. 초고정으로부터 wow. 7m 지 344번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를 좌회전하려고 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Okay. 2번 폭이 넓은 well. 도로의 좌회 진로를 양보한다. 345번 다음 중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Okay. 3번 진입 차량에 well. 우선권이 있어 회전 중인 차량이 양보한다. 346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 옳은 것은? 3번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 모두 좌회전 차량의 진로를 양보한다. 347번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가장 적절한 통행 방법은? 1번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한다. 348번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 통행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4번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하여야 한다. 349번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회전 교차로의 설치가 필요한 곳은? 4번 신호 연동이 well. 필요한 구간 중 신호 교차로이면 연동 효과가 감소되는 곳. 350번 회전 교차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번 okay. 회전 교차로 well. 내에 여유 공간이 있을 때까지 양보선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351번 운전자가 좌회전 시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교차로 내에 백색 점선으로 한 노면 표시는 무엇인가? Okay. 1번 유도선 well. 352번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운전자의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2번 반대 방향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주의하면 4번, 된다. 함께 좌회전하는 okay. 측면 차량도 주의해야 well. 한다. 353번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번 우회전 시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okay. 서행하면서 well. 교차로 354번 다음 중 회전 교차로의 통행 방법으로 맞는 것은? Okay. 1번 회전하고 well. 있는 차가 우선이다. 355번 다음 중 회전 교차로에서의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은? Okay. 3번 서행 well. 및 일시 정지. 356번 회전 교차로에서 중앙교통선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맞는 것은? Okay. 2번 반시계 well. 방향으로 회전한다. 357번 회전 교차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kay. 4번 회전 well. 교차로에서 진출할 때 좌측 방향 지시등을 작동한다. 358번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으로 맞는 것 두 가지는? 1번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후 교차로 내 왼쪽 교차로 내에 있는 차량이 없으면 직접 멈추지 않고 359번 일시 정지하여야 할 장소로 맞는 것은? Okay. 4번 교통정리가 well. 없는 교통의 빈번한 교차로 360번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장소로 맞는 것은? Okay. 1번 교통정리가 well.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361번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장소는? Okay. 2번 신호등이 well. 없는 교통의 빈번한 교차로 362번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으로 맞는 것은? Okay. 1번 철길 well.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 후 통과하여야 한다. 363번 차량이 철길 건널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Okay. 4번 신호기등이 well.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 364번 다음 중 고속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나오는 나들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Okay. 3번 진출하고자 well. 하는 나들목을 지나친 경우 다음 나들목을 이용하여 빠져나간다. 365번 앞차의 운전자가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좌측 밖으로 내밀었을 때 취해야 할 조치로 가장 올바른 것은? Okay. 4번 앞차의 well. 진로 변경이 예상되므로 서행한다. 366번 운전자가 우회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수신호는? Okay. 1번 왼팔을 well. 좌측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 367번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려는데 경찰 공무원이 정지하라는 수신호를 보냈다. 다음 중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Okay. 1번 정지선 well. 직전에 일시정지한다. 368번 중앙선이 황색 점선과 황색 실선의 복선으로 설치된 때의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Okay. 2번 황색 점선이 well. 있는 측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게 할 수 있다. 369번 운전 중 철길 건널목에서 가장 바람직한 통행 방법은? 2번 okay. 일시정지하여 well.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한다. 370번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고자 할 때의 방법으로 맞는 것은? Okay. 1번 그 행위를 well.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좌측 방향 지시기를 조작한다.
371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면서 동시에 서행운전을 요구하고 있는 곳에 해당되는 경우는? Okay, 1번 신호등이 well. 없는 교차로. 372번 자동차 등의 제한속도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Okay, 4번 가변형 well. 속도 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경우 그 밖의 안전표지에 따라야 한다. 373번 자동차 등의 제한속도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4번 고속도로는 지방경찰청장이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경찰청장이 속도 규제권자이다. 374번 다음 중 신호 위반이 되는 경우 두 가지는? 1번 적색 신호 시 정지선을 초과하여 정지. 2번 교차로 okay, 이르기 전 황색 well. 신호 시 교차로. 375번 편도 3차로인 도로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올바른 통행 방법 두 가지는? 2번 우측 도로의 횡단보도 보행 신호 등이 적색이라도 횡단보도 차량에 보행자가 없으면 적색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어도 okay, 통과할 well. 수 없다. 376번 좌회전하고자 할 때 교차로 진입 전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번 미리 속도를 줄인 후 1차로 또는 좌회전 차로를 향해 시계를 30m 이상의 지점에서부터 okay, 펴고 well. 진행한다. 377번 진로를 변경할 때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번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후속차와 거리가 있을 때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후속차가 변경하고 적응한다. 있을 때 속도를 늦추어 okay, 뒤차를 well. 먼저 통과시 378번 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두 가지는? 1번 차로가 실선과 점선이 병행하는 경우 4번 차로가 실선과 점선으로 차로 변경이, 변경이 불가능하다. 점선에서 실선 방향으로 okay, 차로 변경이 well. 가능한 379번 도로교통법상 적색 등화 점멸일 때 의미는? 4번 차만은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380번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Okay, 3번 녹색 신호의 well.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할 수 있다. 381번 자동차 등의 속도와 관련하여 맞는 것은? Okay, 1번 고속도로의 well. 최저 속도는 매시 50km로 규정되어 있다. 382번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Okay, 4번 교차로 well. 내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다. 383번 도로의 중앙선과 관련된 설명이다. 맞는 것은? Okay, 2번 가변차로에서는 well.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 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384번 도로명 주소 부여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Okay, 3번 도로 구간 well. 설정은 동, 서, 남, 북방향으로 설정한다. 385번 차로에 따른 통행차 기준 중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여야 하는 자동차는? Okay, 4번 승합자동차 well. 386번 차로에 따른 통행차 기준 중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4차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는? 3번 3차로 387번 다음 중 편도 4차로 일반 도로에서 1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으로 맞는 것은? Okay, 1번 중형승합자동차 well. 388번 편도 3차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적재 중량 3톤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는? Okay, 3번 3차로 well. 389번 다음 중 편도 4차로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3번 okay, 대형 well. 승합자동차가 1차로를 주행하였다. 390번 소통이 원활한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의 앞지르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Okay, 1번 승용자동차가 well. 앞지르기 하려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계속해서 1차로로 주행한다. 391번 다음은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2번 okay, 승용자동차가 well.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통행 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92번 일반 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Okay, 4번 택시가 well.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393번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9인승 승용자동차는 명의상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 안에 맞는 것은? Okay, 4번 6 well. 394번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Okay, 2번 주행차로와 well. 2번 차로인 소형 승합자동차가 앞지르기 할 때에는 1차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395번 토요일 버스 전용 차로가 운용 중인 영동고속도로 구간에서 22시 30분에 승용자동차가 2차로로 주행 중이다. 앞지르기 할 수 있는 차로로 맞는 것은? Okay, 1번 1차로 well. 396번 다음 중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Okay. 3번 앞지르기를 well. 할 때에는 최고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할 수 있다. 397번 5인 이승 찬 12인승 승합 자동차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주행 중이다. 범칙금과 벌점으로 맞는 것은? Okay. 3번 7만원 well. 30점. 398번 편도 3차로 고속도로 통행차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Okay. 1번 1차로는 well.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이다. 399번 편도 1차로 일반 도로에서 경운기가 느리게 운행하고 있을 때 앞지르기 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Okay. 2번 황색 전선의 well.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마주오는 차가 없을 때 앞지르기 한다. 400번 수막 현상의 원인과 예방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Okay. 4번 수막 현상을 well.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빗길에서 평소보다 감속하는 것이다. 401번 빙판길에서 차가 미끄러질 때 안전운전 방법 중 옳은 것은? 1번 핸들을 well.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조작한다. 402번 안개 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Okay. 4번 어느 정도 well. 시야가 확보되는 경우엔 가드레일, 중앙선, 차선 등 자동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서행한다. 403번 눈길이나 빙판길 주행 중에 정지하려고 할 때 가장 안전한 제동 방법은? Okay. 4번 엔진 well. 브레이크로 감속한 후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여러 번 나누어 밟는다. 404번 비가 오는 날 구부러진 길을 주행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행동은? Okay. 1번 평상시보다 well.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더 많이 유지한다. 405번 자갈길이나 울퉁불퉁한 도로를 주행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4번 급제동, 급가속, 급핸들 조작을 하지 않는다. 406번 짙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을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Okay. 1번 전조등이나 well. 안개등을 켜고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운전한다. 407번 내리막길 주행 중 브레이크가 제동되지 않을 때 가장 적절한 조치의 방법은? Okay. 4번 저단기로 well. 변속하여 감속한 후 차체를 가드레일이나 벽에 부딪힌다. 408번 터널 안 주행 중 자동차 사고로 인한 화재 목격 시 가장 바람직한 대응 방법은? 4번 연기가 많이 나면 최대한 몸을 낮춰 연기가 나는 반대 방향으로 유도 표시등을 따라 이동한다. 409번 급커브길을 주행 중일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2번 okay. 급커브길 well. 앞에 직선도로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인다. 410번 풋브레이크 과다 사용으로 인한 마찰열 때문에 브레이크에게 기포가 생겨 제동이 되지 않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2번 okay. 베이퍼로 well. 베이퍼라크. 411번 주행 중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강풍이나 돌풍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Okay. 4번 운전자는 well. 절대 감속해야 하며 안전 운전에 집중하여야 한다. 412번 고속도로에서 출구로 진출 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Okay. 1번 한 번에 well. 한 차로씩 변경하여 출구 쪽 차로로 이동한다. 413번 자동 변속기 차량이 오르막길에 주차할 경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2번 okay. 기어를 피해 well. 넣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긴다. 414번 빗길 교통사고의 경우 급제동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이나 도로 이탈 사고가 많다. 가장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맞는 것은? 2번 okay. 과속이 well. 가장 큰 원인이다. 415번 다음 중 강풍이나 돌풍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번 핸들을 양손으로 꽉 잡고 차로를 유지한다. 산악지대나 다리 위 okay. 터널 출입구에서는? Well. 416번 자갈길 운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안전한 행동 두 가지는? 3번 차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여 적지력이 떨어짐으로 서행하는 okay. 것이 좋다. Well. 417번 빗길에서 고속 주행 중 앞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내 차가 급제동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 두 가지는? 2번 빗길에서는 마찰력이 저하되어 제동 거리가 길어진다. 노면에서보다 okay. 마찰력이 저하되어 well. 핸들 418번 언덕길의 오르막 정상 부근에 접근 중이다. 안전한 운전행동 두 가지는? 3번 앞 차량과의 거리를 넓히며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전방의 도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well. 서행하며. 419번 내리막길 주행 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3번 올라갈 때와 동일한 변속결을 사용하여 내려가는 것이 좋다. 엔진 브레이크. 420번 장마철을 대비하여 특별히 점검해야 하는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 okay, 부동액 well. 421번 포트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Okay, 1번 포트홀은 well.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만들어지기 쉽다.
422번 집중 호흡 시 안전한 운전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 히터를 내부 공기 순환 모드 상태로 작동한다. 423번 도로 주행 중 싱크홀에 대한 운전자의 조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 속도를 높여 지나간다. 424번 눈길 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앞 유리창에 있는 눈만 지우고 주행하면 안전하다. 425번 블랙아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 운전자가 쉽게 눈으로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다. 426번 안개 낀 도로를 주행할 때 가장 바람직한 운전 방법은? 3번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주변 상황을 소리로도 확인한다. 427번 다음 중 안개 낀 도로를 주행할 때 바람직한 운전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2번 앞차에게 나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반드시 상향등을 켠다. 428번 편도 2차로 자동차 전용도로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감속 운행 속도는? 3번 매시 72km. 429번 낙뢰가 칠 때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2번 차의 창문을 닫고 자동차 안에 그대로 있는 건물 옆은? 430번 운전 중 발생하는 현혹 현상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4번 주행 중 잦은 현혹 현상의 발생은 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다. 431번 야간에 마주 오는 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피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2번 전조등 불빛을 정면으로 보지 말고 도로 우측의 가장자리 쪽을 본다. 432번 다음 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요령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3번 신속하게 안전삼각대를 차량 후방에 설치하고 안전한 장소로 피한 후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433번 다음 중 자동차의 전조등, 자폭등, 미등을 모두 켜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3번 주차 위반으로 도로에서 견인되는 자동차의 경우. 434번 주행 중 차량 고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후속차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삼각대를 설치한다. 435번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적절한 조치 요령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4번 고장 자동차의 이동이 가능하면 갓길로 옮겨놓고 안전한 장소에서 도움을 요청한다. 436번 밤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안전삼각대와 함께 추가로 애써 식별할 수 있는 불꽃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 에 맞는 것은? 4번 차방 500m 지점. 437번 도로교통법상 밤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난 경우 안전삼각대와 함께 4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 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안에 맞는 것은? 3번 500. 438번 야간 운전 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2번 야간은 주간보다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지므로 감속 운전한다. 439번 다음 중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운전자의 가장 적절한 조치 방법은? 4번 안전을 위해 가급적 가장자리 또는 갓길로 차량을 이동한 후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440번 운전자의 하이피스 단말기 고장으로 하이피스가 인식되지 않은 경우 올바른 조치 방법 두 가지는? 2번 목적지 요금소에서 정산 담당자에게 전화한 목적지 요금소에서 정산한다. 하이피스 단말기의 카드를 분리한 후 정산. 441번 다음 중 터널 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행동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3번 차량 엔진 시동을 끄고 차량 이동을 위해 열쇠는 꽂아둔 채 신속하게 내려 대피한다. 442번 다음 중 터널을 통과할 때 운전자의 안전수칙으로 잘못된 것은? 1번 터널 진입 전 명수능에 대비하여 색안경을 벗고 밤에 준하는 등화를 켠다. 443번 다음은 자동차 주행 중 긴급 상황에서 제동과 관련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2번 비상시 충격 흡수 방호벽을 활용하는 것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444번 지진이 발생할 경우 안전한 대처 요령 두 가지는? 2번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 도로의 우측에 정차를 두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때는 차의 시동을 끈. 445번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와 관련해 운전자의 행동으로 맞는 두 가지는? 3번 위험 물질 수송 차량과 충돌한 경우엔 화재가 발생해서 빠져나와야 부상자를 적절하게 구호해야 한다. 446번 자동차 운전 중 터널 내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조치해야 할 행동으로 맞는 두 가지는?
1번 차에서 내려 이동할 경우 자동차의 시동을 끄고 하차할 경우 바람을 등지고 서야 한다. 447번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1번 고속 주행 중 급제동 시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ABS 과속차 차량도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448번 자동차가 차로를 이탈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경우 두 가지는? 2번 커브 길에서 급히 핸들을 조작할 때 4번 노면이 미끄러울 때 449번 고속도로 주행 중 엔진룸에서 연기가 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바람직한 조치 방법 두 가지는? 2번 갓길로 이동한 후 시동을 끄고 재빨리 차에서 내려 진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450번 야간 운전 시 바람직한 운전 방법은? 3번 졸음이 올 때는 졸음 쉼터에서 쉬어간다. 451번 야간 운전 시 안전한 운전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4번 시야가 나쁜 커브길을 돌 때에는 경음기를 울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452번 야간 운전 중 나타나는 증발 현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번 증발 현상은 마주 오는 두 차량이 모두 상향 전조등일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453번 야간 운전 시 운전자의 시각 반응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단조로운 시계에 익숙해져 일종의 감각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454번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어두워질 때 운전자의 조치로 거리가 먼 것은? 4번 주관보다 시야 확보가 용이하여 운전하기 편하다. 455번 주행 중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의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3번 진한 틴팅, 썬팅. 456번 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2번 겨울철 주요 시장 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57번 자동차 주행 중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가장 올바른 조치는? 2번 핸들을 꽉 잡고 직진하면서 급제동을 삼가고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하여 안전한 곳에 정지한다. 458번 앞 차량의 급제동으로 인해 추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대처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충돌 직전까지 포기하지 말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감속한다. 459번 다음 중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 이상으로 발생하는 현상 두 가지는? 2번 스탠딩 웨이브 현상. 4번 하이드로플레이닝 현상. 460번 운전자가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면 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로 맞는 것은? 3번 자동차 등을 운전 중 손으로 잡고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461번 다음 중 안전띠 착용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2번 좌석의 등받이를 조절한 후 느슨하게 매지 않는다. 462번 교통사고 시 머리와 목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발 전에 조절해야 하는 것은? 3번 머리 받침대 높이 조절. 463번 터널 안에서의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번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464번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4번 백색 실선의 차선은 진로 변경 제한선이다. 465번 다음은 진로 변경 시 신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알맞은 것은? 4번 진로 변경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며 진로 변경이 끝난 후에는 바로 신호를 중지해야 한다. 466번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4번 앞차가 저속으로 진행하면서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을 경우. 467번 다음은 다른 차를 앞지르게 하려는 자동차의 속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4번 해당 도로의 최고 속도 이내에서만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468번 다음 중 고속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진출하고자 할 때 가장 안전한 행동은? 3번 미리 방향지 시동을 켜고 감속하여 진출한다. 469번 다음 중 자동차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실제로 정지할 때까지의 정지거리가 가장 길어질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는? 2번 차량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를 때 4번 과로 및 음주운전 시 470번 자동차 승차 이론에 관한 설명 중 맞는 두 가지는? 1번 고속도로 운행 승합차는 승차 정원 이내를 초과할지를 권하라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승차 471번 전방의 교통사고로 앞차가 급정지했을 때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번 앞차와 정지거리 이상을 유지하며 운전한다. 3번 앞차와 추돌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감속. 472번 좌석 안전띠의 착용 효과로서 맞는 두 가지는?
1번 충격력을 감소하여 치명적 부상을 막아준다. 다른 운전 자세를 유지시켜 okay. 운전 피로를 well. 적게 해. 473번 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2번 자동차의 승차자는 안전을 위하여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경우 이외에는 긴급 okay. 자동차의 운전자도 well. 좌석 474번 출발 전 후사경을 통한 안전 확인 방법으로 맞는 두 가지는? 3번 후방의 상황을 가급적 넓게 볼 수 있도록 4번 실내 후사경을 통해 후방 차량 움직임 파악은 okay. 불명확할 well. 수 있으므로 475번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영상 표시 장치에서 다음과 같은 영상이 나오고 있다.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Okay. 4번 선거 캠프 well. 방송 영상 476번 승합자동차 운전자가 운전 중 영상 표시 장치를 조작한 경우 범칙금과 벌점은? Okay. 3번 7만원 well. 15점 477번 다음 운전자의 행위 중 도로교통법상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3번 okay. 고인물을 well. 튀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478번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도 되는 경우는? Okay. 3번 블루투스 well. 이어폰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경우 479번 운전면허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로 맞는 것은? Okay. 1번 그 차원이 well. 있는 날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480번 다음 중 좌석 안전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Okay. 4번 자동차 well. 전용도로에서는 뒷좌석 동승자도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한다. 481번 다음 운전자의 행위 중 도로교통법상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2번 okay. 자동차 등이 well. 정지하고 있는데 손으로 잡고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한 경우 482번 운전자가 자동차 등에서 내려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조치 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Okay. 2번 기어를 좋은 well. 위치에 둔다. 483번 도로교통법상 불법 부착 장치에 대한 설명 중 맞는 두 가지는? 1번 경찰 공무원은 불법 부착 장치를 직접 제거한 방송용 장비의 기능을 okay. 방해하는 장치도 well. 불법 484번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영상 표시 장치에서 다음과 같은 영상이 나오고 있다.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 두 가지는? 2번 재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3번 okay. 교통정보 well. 안내 영상 485번 교통사고 부상자 발생 시 의식이 없는 부상자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응급처치는? 2번 okay. 가슴 압박 well. 심폐소생술 486번 교통사고 목격 시 운전자가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행동은? 4번 okay, 경찰관사나 well. 응급구호센터에 신고할 때 부상 정도를 설명한다. 487번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운전자가 취해야 할 순서로 맞는 것은? Okay, 3번 즉시 정차, well. 사상자 구호, 경찰서 신고. 488번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환자는? Okay, 2번 교통사고로 well. 인해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 내에 있는 환자. 489번 다음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할 사항으로 맞는 것은? Okay, 4번 경미한 well. 물자 피해 사고는 당사자 간의 사고 내용과 연락처를 각자 자필로 기록하여 교환한다. 490번 다음 중 교통사고 발생 시 국가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Okay, 3번 사상자 well. 수 및 부상 정도 491번 다음 중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응급처치 방법은? 4번 okay, 의식이 well. 있는지를 확인하고 의식이 없을 때에는 우선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492번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Okay, 3번 즉시 well. 정차하고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호조치를 한다. 493번 경미한 부상자가 피를 흘리고 있다. 응급처치 요령으로 가장 옳은 것은? Okay, 1번 출혈이 well. 경미할 때는 상처에 깨끗한 거지나 헝겊을 대고 손으로 꾹 눌러 압박한다. 494번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은 경찰 공무원의 조치 내용으로 맞는 것은? Okay, 3번 현장에 well. 도착할 때까지 교통사고 신고를 한 운전자에게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495번 운전 중 부주의로 앞차를 추돌하여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조치 사항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Okay, 3번 즉시 well. 119 등에 연락하여 전문 구급요원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496번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자의 척추 골절이 아주 심한 경우 응급처치 방법은? Okay, 4번 함부로 well. 부상자를 옮기지 말고 응급구호센터에 신고한다. 497번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Okay, 2번 말을 걸어보거나 well. 어깨를 가볍게 흔들어 본다.
498번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의 조치로 맞는 두 가지는? 1번 119 및 112에 신고하고 3번 운전자와 우시하에 사진 촬영 이동하였다. Okay, well. 499번 교통사고 발생 시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두 가지는? 1번 긴급한 환자를 수송 중인 구급차 운전사는 3번 긴급 운전을 하여 수송하는 차량 운전자하고 계속 운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합의하고 okay, 계속 well. 운전하였다. 500번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가장 맞는 것은? Okay, 4번 야생동물 well. 출연 표지판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서행하며 방어 운전한다.